대인과 모발, 있을 때 잘해야죠. 두피 케어 받을 땐 바로 두피. 오늘은 이 축제에서는 세계 전통 의상 패션쇼 세계의 날 기념식, 특별 퍼포먼스, 특집 공개 방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함께 중국, 일본, 몽골 등 11개 나라 100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세계 전통 의상 패션쇼를 진행할 예정이고요. 이어서 세계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고 모범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유공자를 초청한다고 하네요. 오늘의 다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이어서 더 레스트